미국 여행 가기 전에 계속 음식으로 몸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음식이 많이 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가지고 갔었어요.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혹시 짜면 그냥 쉐이크를 먹을 생각을 하고 전체 17, 18일에 해당되는 모든 쉐이크를 가져갔었고요. 하루에 3끼 모두 쉐이크를 먹으면서 모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 사진을 전부 올려봤는데요. 처음 출발하기 전 몸무게는 49.5. 돌아왔을 때는 쉐이크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먹었는데 보통 한국에서 먹는 기름지지 않은 음식에 비해서 많이 기름지고 짜고 그리고 단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48.4로 줄었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눈바디 체크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찐 느낌? 지방은 늘고 근육도 준 느낌?